오늘은 배워볼 게 없어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또 배워볼 거 있으면 찾아올게요. 예. 마지막 추천 과제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과제인데요. 2017년도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경기도, 네. 안양도 포함인데. 근데, 여기 보면, 음식업은 제외입니다. 음식업은 제외는 안타깝네요, 그죠? 분식점은 안 돼요. 제가 이걸 소개했더니, 두 분의 예비 창업자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두 분의 예비 창업자분이. 한 분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액세서리 만드시는 분께서, 여기 보면 공예 디자인 분야, 아이디어 창업 부분에 공예 디자인 부분에 해서 창업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여자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공연 홍보를 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면서 IT 창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보내오셨어요. 저희 협회장님이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협약하고 진행할 겁니다. 네. 다음 추천 과제는요, 2017년도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 이거요. 아, 이거 말씀드리겠다. 이거 신청서는요, 보면 밑에 보시면, 아, 예. 이게 아마 접수 마감이 4월 5일이고요. 4월 5일이고, 아마 협약이 4월 21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서 제가 보니까 한 8장 정도 써야 하더라고요. 3장 정도는 그냥, 자기 인적사항 쓰는 거니까, 이제 사업 부분을 한 4장만 쓰면 되는데, 여기 정실미 카페, 빠듯하죠, 그죠?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마음먹고 쓰면 한 두세 시간만 쓰겠더라고. 요거는, 정책 과제,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긴 한데, 과제긴 한데, 보조금을 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갖고 하는 운영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불제로 컨설팅 가능하답니다. 후불제로. 아, 물론입니다. 저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오늘이 뭐야?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 안에 협약을 하고, 협약을, 그러니까 일단 빨리 상담을 해서, 협약을 하고, 신청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죠.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인데요. 공예를 하시는 분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냐면 재료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 수 있고요. 카탈로그도 만들 수 있고 디자인 특허 같은 거, 특허 등록 비용 같은 거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공예를 갖고 좀 더 키우게 크게 해보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연락처는 알고 계시죠?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한지공예도 공예죠. 제가 뭐 공예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공예 디자인에 속하는 카테고리는 아이디어 창업 분야에 속하는 거. 여기 모집 분야에 적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저한테 신청하신 분께서는 비지공예고요. 스왈롭스키 같은 거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공예니까. 네. 하여튼 뭔가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조건인 것 같고요. 여기가 그 사업장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지역별 수원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서부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지역마다 가서 출근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해준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들어갈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1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되게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재료비만 1500만 원은 큰 거죠.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다음 과제는 이거였죠.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네. 요걸 왜 캡처했냐면요. 정신의 카페에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추천 과제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협회에서 친절하게 제품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원은 1년간 1억 1.5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출연금 65%, 민간부담금 35%.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제가 화면을 길어서 다 못 넣었는데, 여행사, 음식점,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과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연합회님의 조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서 가능할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냥 일반 떡볶이점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 경쟁자라고 해도, 여기는, 이거 아까 거 얘기죠? 창업 프로젝트. 경쟁자는 될 수 있죠. 근데, 그 아는 언니분은 안양분인가요? 그 신청하신 분도 안양분이거든요. 먼저 신청하면 되는데, 먼저 신청. 네. 짜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제 연락처 여기 남아있습니다. 그죠? 메일 주소도 있고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그 언니분 연락하시죠. 네. 프랜차이즈 분식점 가능한데 위탁기관으로 대학교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연합회님도 만약에 그 서비스 혁신과제로 1억 5천 정도 받으시려면 그 아는 대학교 교수님, 네, 대학교를 구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교수님하고 알면 돼요. 연락이 되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한테 뭐 좀 해달라고 이제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죠. 추천서만 받으면 돼요. 추천서. 연합회님이 아는 교수님, 친한 교수님 한번 찾으면 되죠. 전문대도 가능하답니다. 네, 찾아가서 부탁하셔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쟁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재님이 핸드폰을 보고 계시나봐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1분 받고 끝낼게요. 하여튼 연합회님 그 언니분 창업 프로젝트 지원하는 것도 연락 주시고요. 연합회님의 그 조스 떡볶이가 서비스 혁신 과제로 물건을 가지 않았어요. 저희 협회에 전문위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러니까 서울지에 그 합류하신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이 팟캐스트 PD님이세요. 전문가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기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연합회님이 합류하시면 바로 합류시켜 드릴게요. 제가 티온 안 가놓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볼 수 있는 PD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약간 어째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그분은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분이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릴 만큼 훌륭한 컨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연락 주시고요. 팟캐스트 얘기 말고 딴 얘기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5, 4, 3, 2, 1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주에 봬요. 네, 바이바이. 예, 좋은 밤 되세요. 네, 바이바이. 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